태훈이가요, 급식 시간에 계속 밥을 안 먹고 무슨 이상한 바나나 우유를 계속 먹고 있거든요. 이게 하영이가 급식 시간마다 먹는 바나나 우유인데요. 보세요. 속도 허옇고 좀 이상하잖아요. 바나나는 하얗죠. 아버님, 바나나가 노랗지 어떻게 하얘요? 바나나 껍질을 까보면은 분명히 속은 하얀데 자꾸 아빠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원망스러워요.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후회는 안 해요. 아, 또 오셨네 진짜. 아, 너 자꾸 겉하면 어떡해요? 저 진짜 피곤해 죽겠어요. 여기 봐봐요. 빨간색 분, 노란색 분인데 흰색 분은 알 것 같잖아요. 호기심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, 사람들. 빨간색 노려야지, 하얀이가 안 나가지고. 그럼 어떻게 해야죠? 다시 노랗게 만들어야지. 근데 아저씨 뭐 하는 사람? 아, 저.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후회는 안 해요. 기대하신 백 부장님 오셨네요. 이거 지금 바나나가 원래 하얗다는 게 말이 됩니까? 아니 원래 속 먹는 부분 하얗거든요. 아 그래서 어쩌라고요? 안 팔리는 건 어쩌라고요? 맛있습니까 그게? 그렇게라도 매출 올리실 거 봐야 드세요. 구두도 흰색 신으시고. 에? 사실 그렇잖아요. 바나나를 까보면 분명히 하얗던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후회는 안 해요.